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매우 핫한 주제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당연히 저도 뒤질 수가 있는 그런 주제죠. 어떤 거냐면, 보드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담합인가? 아, 보드 제조사의 담합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팬데믹 이후 뭐 소자 가격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참고로 저도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 이 정도 소자 비용이 올랐으면은, 보드, 환율도 생각했을 때 가격이 이만큼 오른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몰매를 맞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결론이면은 인정을 해야지. 혹은, 딱 봐도, 아, 이거는 가격이 담합에 가깝다, 라면서 제조사를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는 사랑을 좀 받겠지만, 제조사들이 싫어하겠죠. 뭐 어느 쪽이 됐든 한번 오늘의 주제 심도 깊게 여러분과 같이 토의 한번 해보시고 자유롭게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인지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표를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MSI 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죠. 그래서 MSI로 일부러 준비를 했고요. MSI는 라인업을 확실하게 나눠놓습니다. 프로 라인업은 하위, 토마호크는 중위, 에이스는 상위. 사실 유니파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Z790 유니파이가 국내가 출시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이스로 넣었고, 갓나이크는 플래그십, 가장 좋은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제품을 하나하나 여러분 직접적으로 라인별로 볼수 있게 조사해 놨습니다. 가격은 출시되고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안정화된 가격 기준으로 적어뒀지만, 환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환율 계산에서 그 당시 달러 값어치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 가격을 보시는 게 얼마나 올렸는지 확인하는 게좀더 확실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 영향 받으니까 원화 값어치는 일정하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드 수입사들이 가져올 때도 달러 주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야 직접적으로 얼마 올랐는지 볼수 있겠죠. 당시 환율을 계산해서. 지금 환율 말고. 그리고 보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개입니다. 전원부, 내 CPU가 이 보드에서 최대 성능을 낼수 있느냐의 판단 척도가 될수 있겠죠. 전원부가 충분히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인터넷 속도. 그래서 이더넷, 랜을 뭘 쓰는지 확인하는 것. 세 번째, 오디오입니다. 오디오의 중요성을 놓친 부분이 꽤 많습니다. 특히 외장 덱이나 외장 사운드 쓰시는 분들. 근데 실제로 제가 1년에 1500대에서 2000대 정도 PC를 판매하면은 사운드 카드 사가신 분, 오디오 덱을 따로 쓰시는 분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내장 사운드 897, 1220, 그리고 4080은 분명히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3, 4만원짜리 헤드셋 써도 알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품질 차이이기 때문에 이 오디오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외에는 이제 저장장치. 저장장치를 몇개달수 있냐에 따라서 보드를 고시는 분도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하자면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 정도가 되겠죠. 그 외의 옵션, 뭐 USB 2.0, 썬더볼트 3, 4, 뭐 이런 것들, 전면 USB-C 타입, 이런 것들은 사실 비교적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외하고 저 제일 중요한 목록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만한 값어치가 올라갔는지 여러분과 함께 상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일 낮은 라인업인 프로부터 봅시다. Z570A Pro, Z670A Pro를 직접 비교를 하면은 가격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DDR5 제품하고 DDR4 제품하고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7만 원 정도 올랐고요. 같은 D4끼리 비교한다 치면 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뭐 기준으로? 국내 출시가 기준으로. 그리고 환율 값어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 46달러 정도가 올랐네요. 이 당시 1120원, 이 당시 1190원, 제가 원화를 나누기 위해서 달러로 만들어 봤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40달러 이상이 올랐어요. 거의 50달러에 가까운 돈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스펙업을 했나요? 모스펫은 거의 비슷한 등급의 제품을 썼어요. 55A짜리요. 근데 이게 알파오메가 제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110A 올랐던 게큰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이건 있지. 요 등급이면은, 당시 i9을 커버할 정도는 돼도, 요새 나오는 i9을 커버할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660A급으로,
당신 어떤 19,000이나 11,900 오버클럭 하지 않고 쓸 거면 아싸세게 버텼거나, 정말 쿨링 상황이 안 좋았다면 아싸세게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이제 12,900 오면서 전력 소비는 조금 더 증가했으니까 약간 강화해 준 거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모스펫이 두개 증가했어요. 페이지는 1페이지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100A가 올랐으니까 전원부는 강화가 됐다고 봅시다. 그 외의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방열판 사이즈도 조금 커지긴 했는데 상단 방열판이 미묘하게 커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가 증가 요인이 거의 안 되고요. 랜 똑같은 거 썼고 사운드 똑같은 거 썼습니다. M.2 솔릿이 하나 증가했지만 M.2 뭐 라인 PCB로 파고 거기에 뭐 몇몇 저항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소켓까지 들어간다 쳐봤자 단가 5,000원 증가할라나? 5,000원도 증가 안할것 같은데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의 값어치가 증가했다 생각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당장에 이 토마호크 Z550과 비교했을 때 스펙상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근데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이겨요. 얘가 사운드도 더 좋은 것도 가 있는데. 전원부도 더 좋고. 못 이깁니다. 예, 이때 오면서 이미 가격이 좀 올랐다고 생각해야 돼요. Z690 오면서. Z550보다. 심지어 저 Z550도 490으로 비하면 살짝 오른 편이었는데요. 망했는 라인업에서 금방 가격이 싸져서 여러분 잘못 느끼는 거지. 근데 690 오면서 또한번더 오른 겁니다. 이거는 체감이 날 정도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90하고 790 어떨까요? 790 봤을 때는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의 90달러 올랐습니다. 10만 원 올랐어. 10만 원. 전원부는 아, 근데 강화는 많이 됐네요. 전원부가 이뭐 옛날 토마호크보다 더 좋아요. 1280A급. MP 시리즈가 발열이 조금 있다고 평가가 좋진 않지만 어쨌든 80A급의 출력을 보여주는 드라이브 모스펫이에요. 근데 1280A급이 들어가 있다면 i9은 오버클럭 하는 것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나 사운드도 이제는 897안 쓰고 4980을 쓰네요. 120과 동일한 상급 사운드 칩을 쓰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본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좋아진 점이 많습니다. 이 와이파이가 안테나가 있다면 모듈이 보통 3만 정도 하고 없으면 2만 정도 합니다. 3만 원 쳐드릴게요. 그리고 사운드는 사실 칩셋 가격이 얼마 하지 않아요. 그 897이 2천 원 정도고 그 120이 4천 정도거든요. 뭐4080 안 해봤자 4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저거 뭐 회로에 몇몇 추가되는 소자고 이거 다 따져봤자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단가 5천 정도 추가되려나? 5천 추가된다 쳐요. 그럼 35,000원. 35,000원 값어치에, 아, 모스펫이 그래도 좀더 비싼 제품도 있으니까, 하단 1,000원씩은 더 붙겠다라고 계산 쳐도 16,000원. 16,000원에 뒤에 두 개는 그냥 순수하게 추가된 거니까 한 4,000원 더 붙입시다. 2만 정도. 그러면은, 대충 얼마예요? 55,000원? 좀더 여유롭게 잡아서 한 6만 원 정도가 추가됐다 칩시다. 회로도 어느 정도 변경됐으니까요. 6만 원. 단순 소자가 생각하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증가되는데 가격은 10만 원 이상이 뛰었습니다. 12만 원 이렇게 뛰었어요. 달러로 봐도 10만 원 이상이 뛰었습니다. 아, 여기서도 있죠. 사실 좀 비싸졌죠. 강화되는 수치에 비해서는 꽤나 올랐습니다. 이거를 그 Z690A랑 비교했을 때잘 모를 텐데 Z690 토마호크랑 비교해봐요. 토마호크가 이거랑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100A급은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펫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87992랑 87670이랑 이거 얼마 차이가 안날 겁니다. 근데 다뭐 사운드, M.2 SATA 슬롯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 쳐요. 맞잖아요. 랜도 똑같이 가 있고 방열판 사이즈 비슷합니다. 암은 씌워져 있는 거 비슷하고요. 거의 모든 면이 비슷한데 이 당시에는 36만 원, 최근까지도 37만 8만 원 팔던 게 지금 43만 원을 판다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증가한 스펙보다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거를 팬데믹 때문에 소자 가격이 올라서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도 못하는 게 이미 Z690 시절에 팬데믹이 터졌고 토마호크가 최근까지도 판매가 됐던 제품입니다. 그게 뭐 2년 전쯤에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잖아요. 한창 코로나 이중에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이거는 분명히 제조사가 단가를 올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제조 비용보다 확실히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 보드를 봅시다.
보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590이에요. 590하고 690은 차이가 거의 없죠. 방열판 위에 상단 방열판은 조금 커졌고 8 플러스 4핀에서 8 플러스 8핀으로 최대 공급 전력치가 살짝 늘었고 뭐 메모리나 아니면은 전면 C타입이나 이런 건다 똑같이 지원을 해줘요. 심지어 포트마저 내장이나 뭐 Q플래시 기능이나 이런 게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면 얘도 와이파이 모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면 포트든 전면 포트든 거의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맞죠? 거의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조금씩 다르든지. 뭐 여기 차이 난다고 했자 이 PCI 슬롯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비용적으로 꽤나 증가했다. 맞죠? 여기서 여기 한 방에 꽤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790 오면은 확실히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M.2 방열판도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두 슬롯 정도 더쓸수 있게. 거기다 아머, 칩셋 방열판, 이런 것도 좀더 커졌습니다. 전원 방열판도 좀더 커지고요. 뒤에 I/O 실드도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로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고급화된 거죠. 이걸 사실 토마크랑 비교해보면은 토마크랑 비슷하게 따라간 거예요. 말이 Z790A지, 토마크랑 봐도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기존 토마크보다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슬러 자체도 뭐 토마크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분명히 이거는 Z790A가 기존 A 제품들보다는 확연하게 나은 모습. 그러니까 심지어 기존 토마크보다도 좀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꽤나 많이 오른 거예요. 6만 원의 값어치가 더 증가했으니까. 환율을 따져도 지금 20달러 올랐기 때문에 이거 실드 쳐주기 좀 애매합니다. 맞죠? 바뀌었는 스펙이 거의 없는데 그냥 20달러가 오른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대에서 600 가면서 올렸고 600대에서 700 가면서도 올린 정황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토마호크나 Z690A 수준에서는, 아,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가 좀 올랐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물류 비용이 좀 올랐나?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야. 올랐다고 쳐도 뭐 2만원, 3만원 폭이 이제 제조시 부품 단가보다 더 붙어 있다는 느낌 정도로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에이스보드 한번 봅시다. 에이스보드 원래 국내 뭐 60만원 중반에 팔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요번 거 들어오면서 70만 원 후반까지 왔어요. Z690 들어오면서. 아직 Z790 안 들어왔는데 얘는 100만 원 그냥 가뿐히 넘습니다. 넘어요. 스펙상 보면 분명히 확확 오른 게 눈에 보이긴 해요. 뭐가? 전원부가. 1400A급에서 2000A급, 2000A급에서 2500A급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렇게 올라와봤자 뭐 전력 소비량이 확연하게 줄지도 않고요. 불량률이 크게 줄어들거나 수명이 증가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저건 너무 오버스럽게 들어갔거든요. 저 출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질소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여러분이 일체형 수냐 커수정대에서 오버를 했다고 쳤을 때 사실 클럭이 얼마 안 올라가요. 전력 소비량 증가해봤자 400A 내외에서 멈출 거라고요. 와트로 따지면은 400W가 좀 넘겠죠.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출 거란 말이야. 근데 2500까지 필요하다고? 1100만 대도 커버될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1100A나 1200A짜리 보드 쓰고 있다면 i9 오버클럭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때려박고 이 때려박은 비용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10만원치가 안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랜하고 사운드는 거의 동급을 쓰고 있고 M.2 포트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얘네들도 그 아까 전에 제가 찍어드렸는 후면 포트 개수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보면은 크게 변경이 안 됐어요. 에이스도. 조금 더 이뻐지긴 했어. 그건 인정해 줄게요. 요새는 뭐 M.2 방열판에도 LED 로고 그러더라고. 이게 좀더 이뻐진 건 인정해 주겠는데 그게 뭐 30만 40만 값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 스펙에 비해서 갑자기 급격히 높은 비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나마 590에서 690 때는 그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왜? 이때는 그래도 얼마? 70달러밖에 안 올랐어. 70달러쯤 올랐지만 500A가 증가했고 듀얼 렌 쓰고 뭐 사운드는 거의 똑같은 등급에 넘어가고 엔더터가 하나 증가했어.
보드가 조금 더 이뻐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뻥튀기 했는 가격이 몇만 원안될것 같아요. 이거 뭐 인건비 올라서 그렇다고 내가 넘어가 줄수 있을 것 같아. 근데 Z60에서 Z70 갈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100만 원 넘는다 그러는데 그냥 100만 원 넘는 것도 아니고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250달러에서 300달러 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올랐습니다. 스펙상 뭐 500A 올랐는 게그 비용이 될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스펫 하나에 뭐 3천원밖에 안할 텐데 거기에 뭐 캐피시타라든지 아니면 PCB에 라인 하나 더 판다든지 아니면 뭐 초크 단다 저항 조금 더 단다 쳐봤자 다 합쳐봤자 한 페이지 올리는데 만 원이 들것 같아요. 만 원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거 뭐 5페이지 증가시키면서 가격은? 30만 원? 달라붙인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아, 이건 좀 과하죠. 이게 690대는 그나마 좀덜 했는데 790 넘으면서 고급화 정책을 펼친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갓나이크 봐도 그렇거든요. 갓나이크는 이미 690대 그랬어요. 해외 출시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출시예요. 언제 들어요 물어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안 들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벤트사고 소란플라스 수도 있는데 나는 못 봤어요. 일단 상시 파는 걸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200만 원 가까이 했고 그때 오른 가격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래 100만 원 하던 거예요. 100만 원 처음에 샀던 거예요. 비쌌을 때도 110만 원이었어요. 근데 190만 원 가까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 출시 안 했습니다. 달러가로 봤을 때도 6, 700달러 올랐습니다. 근데 스펙이 생각보다 변화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드 회사들이 비싼 보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꺼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비싼 보드라고 불량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잦은 불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보드가. 근데다 판매량이 이 500번대 때 CPU가 망해가지고 진짜 저조했겠죠. 그다 보니 비싼 걸 많이 만들기보다 비싼 걸 조금 만들고 한정판식으로 어차피 팔리는 유저는 뻔하니까 오히려 비용을 더 붙여가 적게 만들므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겠다. 손해는 최소한으로 보고 이득은 최대로 얻어보겠다라는 정책을 펼친 거죠.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자동차는 진짜 고급 스포츠카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별로 안 바뀌죠. 람보르기니 뭐 구타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페라리도 그 옛날 뭐 생산이 많이 안 되는 특정 모델들 뭐 200대 생산 이런 한정된 애들 꽤나 비싸요. 지금도 여전히 비쌉니다. 가격이 그때 가격이 지금 가격이나 변화가 없거나 더 비싸진 경우 있습니다. 핸드백도 그래요. 아주 고급 브랜드의 명품 핸드백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 값어치 거의 안 떨어지거나 방어되고 심지어 한정 생산된 것도 오릅니다. 근데 IT 제품이 그렇나요? 아 물론 뭐 애플 처음 생산된 넘버링 뭐 애니악 최초의 PC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PC 제품은 엄청 많은 수량이 생산되고 한정판이 안 되니까 값어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어치도 똑같이 하락합니다. IT가 특히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더 심해요. 이거는 다른 사치재와 다르게 보드는 사치재로서의 값어치를 잘 못해요. 특히 메인보드가 더 심한 게 CPU는 좋은 거 사면은 직접적으로 성능 증가를 느낄 수 있고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술과 직접적인 성능 증가를 볼수 있는데 보드는 그게 비교적 덜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썬더볼트 4라든지 신규 규격을 넣는 여러 가지 뭐 포트들이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다기보다 일부 계층에 필요한 옵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고급 보드 산다고 내 CPU가 뿔딱인데 오버클럭이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응? 요새 가뜩이나 CPU 수율이 그리 여유가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메인보드의 출력량은 1100A만 된다면 여러분 쓰는데 다 지장이 없다 보시면 돼요. 방열판이 너무 작지 않은 이상. 실제로 700A급의 커다란 방열판만 달렸어도 13900K의 일반적인 사용은 커버가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보드로 확인했냐면 Z790P 보드로 직접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전원부에 바람이 전혀 가지 않더라도 클럭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다 보니 이거는 결과적으로 유저가 굳이 필요치 않은 과한 옵션을 집어넣고 비싼 비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저에다가 뭐 에어 서스 거기에다 고급 브레이크 이런 거막 달고
굳이 필요도 없는데. 왜? 엔진 출력이 고만고만하니까. 외관을 이쁘게 꾸미고 난 뒤에, 야! 이거 G80, G90 가격에 사줘. 왜? 내가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 굳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강매하는 느낌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MSI만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수스 똑같고 에즈락도 똑같습니다. 타이치 300 시리즈 때 30몇만 하던 제품이죠. 지금 90만 원에 발매하고 있습니다. 90. 얼마 전에 92만 원에서 97만 원 사이를 본것 같아요. 히어로. 얼마 하던 보드입니까? 40몇만 원. 비싸봤죠. 50만 원 정도면 사던 보드입니다. 지금 100만 원 가뿐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게 담합이 아니면 뭐가 담합입니까? 이런 과한 스펙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이쁘고 많은 옵션을 가진 보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 없는 전원부를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이쁘게 꾸민다고 가격을 두 배나 받는 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물류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소자 비용이 오른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제조 원가에서 10에서 15%, 많이 가봤자 20%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아니, 다른 IT 제품들 보시면 아잖아요. 어디 두 배가 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 황 회장님 엔비디아 그 시기.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아, 그거 말고. PC 쪽 말고. 그거 말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메모리나, 아니면은 뭐, SSD, 파워 같은 것도 가격이 두 배가까이 올라가죠. 근데 두배안돼 있잖아요. 아우씨, 어이씨. 여튼,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글카야 뭐, 진짜 독점이라서, 그렇게 가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지만, 보드 회사들이, 특히 그 4대 보드 회사들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는, 조금 고쳐야 될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분들이 고급 옵션이 필요하진 않다고요. 다만, 그 디자인이 이뻐서 살수 있는 그런 여유폭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선택의 폭이 없어요. 왜 없냐고 하면, 아니, 어차피 Z70A로도 사운드도 괜찮고, 램도 충분하고, 전원부도 13900K 오버클럭 커버 쳐요. 근데 이 위에 보드를 살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봤자 안 팔린다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뭔 생각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꾸역꾸역 뭐 토마호크나 에이스 하신 분도 있던데 솔직히 그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보드 회사들은 무분별한 이런 경쟁, 전원부 경쟁을 조금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중단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좀더 다각화. 사실 저거 올라간다 그래봤자 바뀌는 거 별로 없잖아요. 뭐, 랜에 집중한다든지, 오버클럭에 집중한다든지, 이제 특정 쪽에 집중해서 선택의 폭을 줬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올리지 말고. 모든 걸다 밸런스 있게 하고 싶으면 뭐이 정도로 가라. 아니면 네가 오버클럭을 특화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거 옵션을 좀 빼고 오버클럭을 특화한 보드를 내놨다. 요걸 가라. 아, 물론 그런 보드가 있죠. 유니파이 X나 아펙스. 근데 걔네들도 비싸잖아요. 사실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는 옵션 좀 빼달라고요. 응? 하여튼 진짜 옵션을 다각화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쓸데없는 옵션을 대거 때려박고 가격을 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그 소비자의 판매를 촉구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방식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나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조 단가가 20% 정도 오르면은 실제 판매 단가는 50%, 60%, 100% 올라야 된다는데 100%는 엄하고 20% 온다면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30%에서 40% 사이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제조 단가가 20%까지는 안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 보니 아니, 그냥 20%가 올랐다 쳐도, 제가 보기에는 상위 제품이 올라도 30%, 40% 올라야 정상 범위라고 봅니다. 이런 두 배까지 크게 오른 거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경우니까, 다음 세대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가격선으로 매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꿀팁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ZR790A면 됩니다. 이렇게 사지 마세요. 아니면은 좀더 이쁜 보드 쓰고 싶으면은 그냥 밑에 급에 게임 엣지나 토마호크 물건 들어오면 토마호크나 사십시오. 위에 거안 가도 돼.
옵션 큰 차이도 안 나. 아이, 뭐, 필요 없는 옵션 덧붙여놓고 괜히 비싸게 팔기만 합니다. 충분해요. 이, 1100A급이면 진짜 오버클럭까지 커버되니까, 여러분, 굳이 상술에 놀아나서 위급 보드를 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 영상이었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생각이 좀 단점이 있다면 밑에 자유로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욕설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밑에 적어주신다면 저도 그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 아마 4070 Ti 리뷰 영상으로 만나뵐 것 같아요.